한 해 동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총 드라마 편수는 대략 6, 70편 이상. 더욱 놀라운 건 이 6, 70편 이상의 드라마들은 늘 출생의 비밀이 있고, 가난한 여주인공은 재벌 2세를 만나며, 딱히 하는 일도 없는 그 재벌 2세들은 대개는 기획실장입니다. 엄마들은 한결같이 격렬히 반대하고, 둘 사이엔 해방꾼이 끼며 바람피고, 사업은 망하기를 쓰고, 사고는 언제나 교통사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모든 사고 후엔 신체적 외상이 아닌 기억상실증이라는 여태껏 주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정신적 외상을 동반. 그러다 결국엔 암입니다. 암으로 죽는다. 왜 꼭 이래야만 하는가? 라고 OPD는 말한다. 왜 꼭 이래야만 하는가? 아니, 읽어준다가 맞겠군. 어떻게 생각해, 작가?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에이, 물정 모르는 소리지. 아, 차 떼고, 포 떼고. 뭐, 우리가 조련이야? 아, 안 그래? 아, 진짜. 잠깐만. 오, 진경이구나. 어, 내가 지금 작가 선생님하고 좀 얘기 중이거든? 조련? 바로 전화. 저 후련이겠지. 아니, 바로 전화. 아니, 그럼. 바둑과 장기는 또 뭔 상관? 어, 그래, 난 니놈이 어떻게 PD가 됐는지 늘 궁금해. 알았어. 아니 근데 이게 또 영 틀려먹은 소리는 아니거든. 그래서 내 오늘 유 작가를 한번 보자고 한 거지. 유 작가. 우리 이참에 제대로 된 거 한번 해볼까? 입 한번 떡 벌어지게 만들어주나. 아, 로스트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거 봐봐. 끝내주잖아. 응? 그야말로 사고의 전환이고 기막힌 상상력 아니겠어? 좋잖아. 사고의 전환, 기막힌 상상력? 말은 좋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냐? Goes limp, taps out. The fight is over. Fourth rule. Only two guys to a fight. 헐리우. 죽었다 깨도 난 헐리우스 못 간다. 사람, 사람, 사람. 온통 사람들이다. 이 무수한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볼까? 당신에게 어떤 숨겨진 얘기가 있는가? 아들 놈은 다 컸다고 지 여자친구밖에 모르고, 서방 놈은 여자 억지 오입질이고, 사내 놈들은 다 그렇다니까. 아니 아니, 이건 너무 구태의연해. 잠시. 그래, 잠시. 007 가방을 든 남자. 알고 보면 그는 테러범이다. 잠시 후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렸나? 아, 그럼 다시. 그래, 사회성. 현 시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하자. 여고생들이 원조교제 대상은 물색 중이다. 비교적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러나 단지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채팅을 통해 중년의 사내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따라 모텔로 향한다. 미안. 방송심의 올림. 해롭다! 와. 뜻은 가상한데 그건 아니지.
드라마 시청구력 30년 경험으로 보건대 불륜, 삼각관계, 재벌 2세 이 삼총사 빼고는 드라마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난. 어째서?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데? 사랑, 돈, 권... 아니, 권력이야. 이 세 가지가 얄짤없이 갖춰져 있야? 우리 그 드라마에 열광한다. 뭐 이 말이지. 언더스탠드? 그럼 불륜, 삼각관계, 재벌이 있다는 거 재빠진 영화 왜 잘 되는데? 이러니 시청률이 12%에서 절가앉았지. 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유 작가님. 영화는 끼켜봐야 120분 아닙니까? 아, 근데 드라마는 아 미니 시리즈나 주말 드라마가 아니, 야 설상가상으로 1일 드라마가 어디 120분만으로 끝나 줍니까? 응? 이그 그 긴 시간을 도대체 뭔 수로 니까짓게 기발한 상상력만으로 채울 수 있냐고 이 아저씨야. 알았어 알았어. 아우 싶어요. 야야야 어디 가.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완전히 새로울 순 없다. 포맷. 그래 기본 포맷은 유지하자. 그럼 그 포맷은 어떻게 엮어내지? 단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는 있지. 현실을 담아낸다면서 현실감이 너무 없잖아. 니들이 몰라서 그러지 회사 주인집 아들들? 아 그렇게 농땡이 못 쳐요. 야 어디서 일하다 말고 뻑하게 뛰쳐나가서 연애질이야 연애질이. 그래 그거야. 헬로? 예스? 으흠? 왓? 오 마이 갓! 땡큐 소 머치! 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우 두 유 두? 하우 아 유? 벗 아이 엠 파인! 땡큐! 예스! 아하! 오케이!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 많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말로 할 줄 몰라서 너를 안을 줄을 몰라서 마음에 드는 걸로 딱 다 골라.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어머니! 시끄러. 되먹지 못한 기집애. 근본도 모르는 쌍꺼치지 어디서 감히. 어머니! 회장님은 아직 모르신다.
못난 놈. 뭐야 이거? 뭐가 달라? 똑같네. 아 왜? 왜? 아, 잘 봐봐. 민혁이 얘 기존의 재벌 2세 캐릭터들하고 뭔가 확실히 차별됐다는 거 못 느껴? 일할 때 일 열심히 하잖아. 일하다 말고 뛰쳐나갈 수 절대 없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힘좀 준 건데 수첩 전해줄 때 수첩 하나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껄떡지근한 태도에서 벗어나? 쿨하고 깔끔한 방식이잖아. 그리고 아싸 하면 하나 대사 속이 다 후련하지 않냐? 아 뭐가 불만인데? 리얼리티랬지? 아 그럼 이건 아니지. 야 봐라. 아 얘들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말이야. 아 얘가 왜 현관으로 들어오냐? 얘 뭐 담배 사러 갔다 왔냐? 아니거든. 왜 출입다 들어오는 건데? 아 그럼 당연히 지차로 갔을 거고. 아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올랐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옷 사줄 때 어? 여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야 돈을 막 던져? 왜 던져? 이거 본데 없는 브라피드 집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거. 멋있지 않냐? 또 어? 민혁이 얘 왜 잔돈 안 받아? 수표 몇 장 던졌어? 아 설마 산 옷값이 300, 500 이렇게 딱 떨어졌겠냐? 아 그리고 미리 수표 뒷면에 어 이사를 해놨다는 거야 뭐야? 신분증 확인은 또 왜 안 해? 어? 아 그럼 폼이 좀 안 나잖아. 리얼리티라며. 현실은 원래 폼이 안 나는 거야 아저씨. 아 제대로 살릴 거면 민혁이 어 잔돈부터 챙겼어야지 신분증 확인도 좀 하고. 야 그리고 엄마란 사람들 좀 반대 좀 안 하면 안 되냐? 어디 읍시 사는 초다들 뭐 서러워 살겠냐 이거? 억울하면 돈 벌어. 야 현실감도 좋지만 변화도 좀 줘봐. 그래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니 나도 좋구나. 힘 있어 돈 있어 좋은 게 뭐겠니? 아무 걱정 마라. 너희들 앞날엔 그 어떠한 난관도 없을 테니 행복해라 얘들아. 야 뭐야 그게? 왜? 아 근사하잖아. 개몽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봐. 즐겁던 취미생활도 밥벌이가 되면 고역이라 했던가? 고생 많았지? 어쩌다 네가 이 혼나. 어릴 적 TV 연속극을 보는 시간이 나는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아이고 이상하지 지 딸인들도 모르고.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저 여자가 저 여자 딸인 거 맞죠? 아유, 그죠? 아이고 그래 그래 좀 조용히 좀 해봐. 비록 박철순의 강석구는 못 보는 한이 있어도 금보라가 나오는 보통 사람들은 반드시 챙겨봤고 청년 최재성의 의학도의 꿈을 키워가는 사랑이 꽃피는 나우만큼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기다렸던 나야. 다시. 적을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취업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도 드라마에 대한 나의 애정은 식을 줄을 몰랐고 결국 난 꿈에 그리던 드라마 작가가 됐다. 그리고 밥 먹던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드라마를 봐야만 하는 지금 난 괴롭다. 재미없는 건 재미없어 괴롭고 재밌는 건 아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지 재밌어서 괴롭다. 이래저래 괴롭다. 일어났나? 어떻게 우리 프리즌 브레이크는 잘 풀리고 있고? 나 기대 만빵이야. 아이고 초고라도 되는 대로 좀 들고 좀 나와봐 좀. 응? 일어나면 전화부터 좀 하고.
야야야 또 그런다 또. 아 맞다 엘리베이터. 고장 버튼 눌렀어요. 예. 12개월이요? 네. 아니 옷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라니 무조건 환영해요. 고생 많이 하고 컸다는데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데 아가씨까지 그럴 필요 있나 뭐? 아 이게 뭐야? 이거 프리즌 브레이크가 아니네. 난 이런 걸 말한 게 아닌데 이건 기존 것들하고 똑같잖아. 주기는 상상력만 갖고 16부를 채울 수 있다면야 좋죠. 근데 우리 실정상 제 능력상 그건 불가능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되 접근 새롭게 한다? 뭐라? 아니, 한 번에 알아들을 때도 있네? 예. 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이게 되겠어? 이 갈등이고 성격이고 이게 죄싱어싱얼한데.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거죠. 일명 무공의 드라마. 새로운 접근. 그래 뭐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최소한 뭔가 자극은 좀 있어야지. 자극 없는 무공의 드라마라니까요. 상추도 아니고 무공에는 무슨. 아 유 작가가 이 총각이라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이 드라마는 여자하고 똑같다요. 뭔가 자극이 있어야지 어? 뭔가 반응이 올 거 아니야. 어? 저질. 뭘 하나 집어넣어야지. 조폭 어때? 양태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도리 무직. 이역삼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신장리 무직. 강만덕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무직. 노춘삼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무직. 나 비고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하세요. 나 나보배. 그렇게 그 바닥 인생이 끝났지. 10년간을 철석같이 나용팔로 믿고 따랐었는데 그 애들로선 큰 배신감이었겠지. 아니, 아 그게 왜요? 아 이름이 좀 그렇다고 왜 배신감을 느껴요? 이 기자, 그 바닥에선 이름도 심이야. 기싸움인 거지. 비니는 절대 용팔이를 이길 순 없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이름 갖고 있는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드라마야. 드라마에 나오는 깡패 이름이 용팔이, 용칠이, 덕구 다 이렇다 보니까 깡패 이름은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조폭스럽다고. 가끔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요즘은 드라마가 더 원망스러워. 저들이라 해서 어찌 용팔이만 있고 민니는 없겠는가? 모든 것이 선입견일 뿐. 그래서 지금 그 가스나가 그럴만한 가치 때는 소리가. 예, 형님. 그래.
오베야. 예, 형님. 네. 지금 민이랑 수빈이랑 데리가가 바짝 그냥 잡아 일 데리고 온나. 예, 형님. 가자. 고베 아저씨, 화이팅! 여전히 약해. 이 조폭만 갖고는 안 되겠는데. 쪼까 써야지 뭐. 출생의 비밀 하나 더 집어넣어. 아이, 싫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 조폭도 많이 양보한 거예요. 유 작가, 드라마는 유 작가 개인 작품집이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막만 오다가 이거에서 망하면 유 작가 응, 포트폴리오만 약간 망가지면 되는 거지만 우린 사정이 달라. 어? 수십억이 걸린 문제야 이건. 수십 수백 명 밥줄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이 또라이 새끼.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다.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아니 뭐 어떻게 PD가 된 거야? 에이씨. 신세 갖길 원하십니까? 뭐야? 엄마 너 뭐야 엄마? 야, 이거 얼마랬지? 전세 7천? 하, 이참에 그냥 확 독립해버려야지. 잘도 하겠다. 너 밥도 못한다며? 밥 못해, 빨래 안 해, 청소는 해야 돼, 이유를 못 느낀다며. 그게 왜? 독립이 내가 살집만 있다고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잘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엄마. 밥은 사 먹고 빨래는 세탁기는 빨래방에서 하면 되고. 아, 청소는 네가 가끔 와서 해주면 되지 뭐. 야, 내가 네 파출소냐 니네 집 청소를 가끔 가서 해주게? 에휴, 해줄 거면서. 독립도 못할 거면서. 야, 이번엔 진짜야. 하, 엄마랑 싸우는 것도 아주 지겹다 지겨워. 독립할 거야. 누군 18에 독립운동도 하는데 아, 이 나이에 엄마한테서조차 독립을 못한다면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지. 암. 너 정말 혼자 살 수 있겠어? 왜 혼자 못 살아? 내 나이가 벌써 서른이다, 서른! 서른? 아, 너무 많어. 아. 그것도 많으로. 두고 봐. 이번에 기필코 성공한다. 아자! 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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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머니.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탈려서 들여보낼게요. 예. 아이 뭐. 예, 전 잘 지내죠. 아이 고생은요. 오피디 같은 놈. 조합까지 거 한번 해보자 그래. 아니지. 순순히 따라갈 수 없지. 나도 성깔이 있는데. 오빠야가 그 말하면 안 된다겠지. 네 와내 말 안 듣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뭔데 된다 안 된다 그래. 오빠가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오빠가 내 친오빠는 아니잖아! 야, 나와! 니가 뭘 한다고 그러노? 너, 무슨 소리야? 뭘 한다니? 애비가 네 애비라 가이. 그라고 글마도 사실 글마 애비 자식이 아니고 내가 낳아준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 하는데 또 그러면 내는 내가 낳아준 내 아버지 자식인가 했지만은 내가 낳아준 내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가 아니라 했사고. 아,
정말로 시달리다. 선생님, 우리 연아. 우리 연아 어떻게 된 거죠? 강연아 씨 보호자 되세요? 예, 제가 보호자입니다. 우리 연아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좀 그렇지. 색깔도 부릴 때 부려야지. 주인공을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말도 안 돼. 결국 장애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너무 심각해지는데. 기억상실? 이 짓을 때려치고 만다 내가. 그리고 유행도 지났어. 요즘 알츠하이머가 대세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야, 그럼 이러면 어떨까? 몹시 오해라며 지나가게 해. 뭐 꼭 사고가 나야 맛이냐? 덤프트럭 종사자들도 생각해줘야지. 그리고 깡패두목 말고도 민혁이 쪽에서 태클 하나쯤 들어오는 게 좋지? 이름은 뭐라고 짓지? 좀 얄밉고 싸가지 없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세희. 장세희 어때? 세희. 장세희. 어, 괜찮네. 장세희. 응. 얘는 태어날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에이씨. 오빠, 나왔어. 오빠. 왜? 아무것도 아니랬잖아. 걘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야.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니? 애쓰지 마세요. 이제야 비로소 알았으니까. 내가 누군지, 우리 사이가 어떤 건지. 어떤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린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고요. 모르시겠어요?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잠깐. 왜? 아, 매번 이렇게 오해하는 거 좀 짜증나지 않나? That's right. 저소득 계층 자녀들의 과도한 자격지심 묘사. 문제 있지. 그리고 이왕이면 민혁이도 세희한테 좀 확실하게 구는 게 낫지 않아? 아, 매번 오해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행동하면 좋잖아. 민혁이의 확실한 거절을 사. 오케이. 오빠. 나 맛있는 점심 사줘. 싫어! 과해. 그럼 이 정도?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밥 먹자며? 그럼 점잖게 밥만 먹으러 가면 되지. 왜 자꾸 팔짱 끼고 난리야? 이게 어디서 꼬리를 쳐? 오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내가 심한 게 아니라 네가 심한 거야. 너! 나 약혼한 거 몰라? 알지? 알면서 이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집집마다 바람 잘 날았고 죄 없는 연인들 쓸데없이 마음고생하는 거야, 임마. 너 혼자 밥 먹어! 오빠! 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해하지?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난 또 뭐라고. 미안해요. 잠깐 민혁 씨 오해했어요. 저번에도 오해했었는데. 미안하긴 뭘. 내가 고맙지. 넌 언제나 이렇게 의심날 때마다 정확하게 물어보고 끝까지 대답을 들어주니까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니? 넌 참 현명해. 사랑한다, 연애야. 사랑해, 민혁 씨. 브라보! 야, 야 이제 좀 볼만하네. 웬일이야? 아, 너도 저땐 참 예뻤는데. 야, 예쁘면 예쁜 거지 예쁜데 또 뭐냐? 아, 뭔 말을 그렇게 슬프게 하냐 너. 아니 예쁘다는데 왜 또 시비야? 야, 첫때 그때 이딴 과거적 표현들이 여자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알아? 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 유 작가. 네. 어, 아유 웬일이야? 아, 언제 왔어? 야, 춘천했었잖아. 저 인간 보니까 또 토설리네. 인간 썩어 같은 놈. 가 그럼. 왜 굳이 따라붙어서 그래? 너 자꾸 그럼 나 인터뷰 안 된단 말이야. 야 그래 그래 그래. 어, 수고하고. 예. 야 반갑다 진짜. 예, 예. 아, 그래. 예.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참 모두 예쁘네. 여기 유 작가도 잘 알겠지만 난 원래 이 작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스타일이거든. 각자의 역할이란 게 있는 거니까. 감독은 작가가 쓴 작품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해낼까를 고민해야지. 이건 이렇게 써라, 저건 저렇게 써라. 그런 걸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널 우인네. 진짜 네, 싫다.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고요? 뭐 딱히.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죠? 뭐 그러던지. 어, 기사 쓰다가 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연락드려도 되죠? 아 나야 고맙지. 미모의 애기자가 전화를 주신다면야. 맞죠? 아니 근데 이 두 사람은 진짜 그냥 친구 사이야? 아니 그건 왜요? 네 친구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남녀공학당이었어요. 아 근데 이기자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러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없네요. 하자고만 하면 할 텐데. 사귀는 남자? 없어요. 아이고야 이거 총각들 눈이 죄다 삐었구만. 이 미모의 재원을. 내가 만약 유 작가라면은 난 이기자랑 절대 친구 안 한다. 왜요? 이쁘니까. 이쁜 여잔 친구가 없는 거야. 애인만 있는 거지. 어 감독님. 이 기자. 그럼 내가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하나 시켜줄까? 됐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전화할 때가 됐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오피디 같은 놈. 아 어머니 당신은 어찌하여 틀니를 하수구에 빠뜨리시오. 이 아들을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아. 야 이진아 커피 한 잔. 예스 쌀. 명희야 커피 없는데? 떨어졌나 봐. 거기 아랫사람에 또 한 통 있을 거야. 없는데? 야 아랫사람 어디? 잘 찾아봐. 거기 맨 아래. 야 없어. 아 거기 있다니까. 아 명희야 없어. 아이 참 거기 있다니까. 어디? 없어. 없는데? 네가 와서 찾아봐. 그렇게 찾지 말고. 거기 있다니까. 어디?
야, 눈은 뒀다 어디다 쓰냐? 이런 거 따라 못 찾아 사람 귀찮게 쓰리. 괜히 신경질이야. 아, 싱크대 밑이 아니라 서랍 위구만. 내가 왜 이러지?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이쁘니까. 이쁜 여잔 친구가 없는 거야. 애인만 있는 거지. 뭐가 잘 안 돼? 왜 이렇게 예민해? 야, 릴렉스, 릴렉스. 넌 집에 안 가냐? 얘가 사람 말을 뭘로 알아들어? 아, 이번에 진짜라니까? 이번에 월급 타면 진짜 집 나올 거야. 그니까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아저씨. 아, 내가 이렇게 써냈을 때 진짜. 저리 가. 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만 처질러 잤는데도 왕자가 제 발로 직접 찾아와 주신 폭 터진 계집애.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을 탄생시켰지. 아, 그럼. 아, 못생긴 것들은 잠도 자지 말란 거야. 뭐야? 말 안 해도 알지? 백설공주. 왕따시만한 리본 헤어밴드에 잔뜩 부풀린 어깨뽕. 참, 어처구니없는 코디 같으니라고. 왕자님이 키스에 독이 든 사과를 토해냈다는데. 아, 그럼. 아, 결국 그 키스가 토썰렸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러면서도 결혼을 해? 하, 웃기는 기집애네. 드디어 나오셨군. 그 이름도 유명한 신데렐라.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주범이지. 지 노력 하나 없이 이쁘고 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왕자에게 픽업된 기집애. 맹창한 것. 발 작은 거 좋아하는 남자 새꼴인 거 모르니? 아니 근데 나도 신발 사이즈는 작은데 225. 근데 얘들이 왕자하고 결혼한 후에 행복했을까? 그래서 대체 뭘 어쩌라고? 넌 내가 일곱 십대 가면 들어오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았니? 난 할 일이 많아. 앉아서 너랑 놀아주면 한가하지 않아. 내가 지금 나랑 놀아달란 거예요? 어쩜 말을 그렇게. 난 그냥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참아, 참으란 말이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난 재벌 2세야. 재벌 2세 허벌나게 바쁜 게일이야. 그게 싫어 연봉 1억짜리한테나 가. 못 견디겠어, 진짜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게 드라마지. 이 드라마는 일단 뭔가 이거 겁나게 이게 좀 싸워줘야 되거든, 이거. 너처럼. 아니 근데 이거 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이혼하나? 아니, 무공의 드라마라니까요.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유 작가. 이거 내가 나만 좋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시청률 30%. 그 꿈의 고지에 나도 깃발 한번 팍 꽂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 언제까지 10%대에서 길리거리고 있을 거냐고. 매니아 작가 30%만 딱 한 번만 보라 그래. 그 맛 보고 나서도 그딴 소리가 나오나. 유 작가가 나한테 그랬지. 응? 기억 상식증이나 암을 집어넣는 차라리 이제 때려친다고. 내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팍 떠올랐는 줄 알아? 아, 우리 유 작가가 아직 드라마를 잘 모르는구나. 유 작가, 야 나를 죽이자고, 응? 응? 유 작가, 응?
아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굉장히 당황했다고 내가. 나 정말. 유 작가. 아니 바쁜데 불러낸 거 아니야? 그냥 바쁘면 그냥 우리끼리 한잔하고 가면 되는데. 괜찮지? 어제 많이 썼잖아. 넌 내일 출장 간다면서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냐? 괜찮아. 뭐 가볍게 한잔하는 건데 뭐. 아니 유 작가야말로 이러고 있을 시간 있나? 춘 날짜가 코앞인데. 저도 좀 쉬어야죠. 사람인데. 어휴 자신 있어 보이네. 그럼 우리 유 작가도 이제 시청률 30% 고지에 그냥 깃발 한번 팍 꽂고 보란 듯이 선생님 대열에 등극하셔야지. 안 그래? 아휴 이름값을 해야 될 텐데. 이름은 유명인데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영 뻘쭘해요. 야 그거 말 되네. 유명 작가가 유명하지 않다. 안 유명한 유명 작가. 감독님 많이 도와주세요. 아유, 명 얘는 워낙 기색깔이 강해서 그게 문제예요. 내가 무슨 색깔이 강해? 넌 요르단의 연인이나 뭐 푸켓에서 생긴 얘 이런 거 못 쓰잖아. 누가 그래 내가 못 쓴다고. 아니 그럼 쓸 수 있단 얘기야? 아니 못 쓸 거 뭐 있어요? 쓰면 쓰는 거죠. 야, 너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뭘? 너 내가 내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그거였어? 야, 그거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잖아. 웃자고 한 소리? 너 지금 그걸 말따위라고 하냐? 그럼 내가 너한테 이기장, 아, 나 그래 시켜니게 봐라. 그럼 너 기분 좋겠어? 야,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왜 화를 내? 별것도 아닌 거? 그 자식이 드러운 입으로 내 이름 갖고 장난질을 쳤는데 그게 별거 아니야? 야, 그것도 감독님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어쩌? 이제 편까지 들어줘? 누가 편을 들어? 왜? 그 자식이 이쁘대니까 막 감싸주고 싶냐? 야야, 착각하지 마. 니네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말에 혹해서 헤헤거려.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 누가 뭘 헤헤거려? 그럼 네가 안 그랬어? 내 앞에서는 코도 골고 자는 게 그 자식 앞에서는 있는 내숭 없는 내숭 다 떨고. 기가 막히 진짜. 반말 짓거리나 찍찍해야 되는 혀가 반토막 나는 새끼 뭐가 좋다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못했다. 어쩔래. 너 그 자식이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지? 너 어떻게 한번 살살 꼬셔내가지고 후려 처먹을까 이 등신아. 에이씨. 아닌데. 아니지? 내가 왜...
열쇠를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간다. 오늘 일은 내가 사과하마. 신세 많이 졌다. 안녕. 꽃돼지 지나. 아니 어떻게 된 기집애가 지가 남자인지 여잔지도 몰라. 그냥 간다. 사과하마? 이게 남자가 쓰는 말이지 여자가 쓰는 말이야? 에이씨. 그래 잘 갔다 잘 갔어. 어 넓고 좋구만 침대가. 아니란 태도와 외주 제작사들의 난립, 능력 있는 작가군의 인프라 구축에 실패에 따른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선 현재 한류열풍 이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언어 도단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재벌 2세?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암!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이런 드라마를 원치 않습니다. 뭔가 스페셜하고 유니크하면서도 오리지널리티가 넘쳐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드라마. 이런 드라마는 정녕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 지가 한번 만들어보든가. 하여튼 하람의 덜놈들이 꼭 저런다니까. 아유, 재수없어. 아유, 밥맛. 아이고, 놀고 있네. 아주 싹싹 챙겨 가셨구만 싹싹. 아니, 평소에도 좀 일해 보시지. 무슨 머리핀 하나 두고 간 게 없어. 이거 CSI라도 불러야 되나? 아, 진짜. 예, 수고하세요. 뭐하러 굳이 들고 나와. 시간 날 때 가지러 간다니까. 아, 그래도 근처에 볼 일도 좀 있고. 그래? 저 출장 잘 갔다 왔어? 어디 아파? 그냥 찌뿌둥 하네. 운전 내가 할까? 됐어.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해. 미안해.
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 미친놈아! 야, 그래갖고 죽겠냐?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아이고. 일은 잘 돼가? 뭐, 그럭저럭. 저기, 진아야. 아, 씨! 아, 진짜, 저 또라이 새끼! 씨, 너, 아, 저 운전하고 저 따위로 해! 어쭈어, 어쭈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해봐. 야, 이거 나, 너 죽었어. 그래, 야, 너 고개 안 서? 야, 운전하고 그렇다면 어떡해, 야! 에? 아니, 아니, 이봐요, 이봐요. 운전하고 그렇다면 어떡해. 어, 갑자기 급기한테 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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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가서 푹 자라. 얼굴이 너무 안 좋다. 가다가 병원에 들려서 주사라도 한 대 맞든가. 그래, 그게 좋겠다. 가다가 주사 한 대 맞고 가라, 진아야. 뜬금없이 웬 이렇게 인사가 길어. 간다? 아.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죠? 저도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암이요? 그렇게 아파도 아파도 말도 못하고 슬퍼도 슬퍼도 울지 못하고 바보처럼 내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 어떻게 맹장이 터질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 등신이 하늘지지 그렇지 뭐.
아이 미안하댔잖아. 등신이라 까먹었다. 에휴. 괜찮아? 진혜야.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진혜야. 진혜야. 아이 놀랬잖아. 뭐야? 징그럽게 왜 그런 눈으로 봐? 준혜야, 너 수술 받을 때 나 정말 무서웠다. 너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부처님,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이여. 이지나마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랑 결혼해줄래? 야야, 근데 연아는? 연아 어떡하지? 선생님. 암이요? 안경 안 쓰시네요? 안경? 네? 눈이 무척 나빠지셨어, 눈이. 암이 아니고요? 아마 아마 괜찮아. 좋아. 좋다고요. 네. 좋아. 안경을 써야 돼. 안경 나 좀 요. 나 좀 안경을 이렇게 딱 쓰면 좋아. 자기, 너 안 서운해? 뭐가? 오늘 첫방 있는 날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건 와서 보면 되지만 우리 이쁜 딱이랑 신혼여행 가는 건 오늘 아니면 안 되잖아? 그치? 맞아. 자기야, 근데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엔 결혼한다. 우리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좀 그렇지. 날씨 왜 이래? 이러다 비행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나 무서워. 괜찮아. 걱정 마, 자기야. 우리나라 비행기는 절대 안 떨어져. 제작비가 없을걸? 뭐지? 엄마, 심장. 안돼 안 떨어져. 떨어질 수가 없어.
잠깐만요. 받으세요. 한번 내방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해 드릴게요. 네? 윤성아 소장님 뵈러 왔는데요. 네,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성진우님의 가장 큰 문제는 발기부전이라고요? 발기부전이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죠. 아니, 전 잘 되는데요. 성아 씨.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